구경하고 갈 거예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 예. 문장이 시험 중에다가 낙서해놨어요. 괜찮아. 샤라라 문제만 하세요. 오케이, 문장 날씨 묻고 답하는 거 됐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봄의 날씨가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두 개 책 두 개 있을 거야. 아마 제롬이 자주 가져가야 될 거.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니까 건들지 말고. 건들지 말고. 이거자. 자, 챙기고 새로운 거 하나 더 있을 건데. 지우야 잠깐만. 뭐야? 응, 그러니까 여기 있고. 저 두 개 있는데요. 어, 두 개 다 가져갔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봄 날씨가 아니 잠깐만. How's the weather in spring? 그랬더니 봄 날씨는 당연히 It's warm. It's warm. 오케이. 계속해서 가을 날씨는 어떠니? How's the weather? In fall. In fall. 그랬더니 in autumn 해도 되고요. How's the weather in autumn? How's the weather in fall? 그랬더니 내가 할게 없다고. It's a cool 하면 딱 맞게 딱 좋죠, 그렇죠? It's cool. 왜 it's a cool이 아니고 왜 it's cool이지? 몰라요. 아이고, 좀 이따가 알려줄게요. It's cool. 그래서 여름 날씨 어떠니?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랬더니 여름엔 당연히 It's hot. It's hot. 오케이. 자,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spring이 무슨 뜻이에요? 여름의 날씨는 어떤 날씨가 어떠니? 여름입니까? 어? 오케이, 봄의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How's the weather in spring? 왜 봄의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 is의 줄임말이고 How의 뜻은 어떤 또는 어떻게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는 그 날씨. 자, is를 보고 뭐라 그러고? is를 보고 비동사라 하고 비동사의 뜻은 묻지 않는 말인 경우에는 있다와 이다이고 묻는 말일 때는 당연히 이니 이런 뜻이고 그럼 날씨가 어떤 이니야 어떤 이다야 날씨가 어떤 이니 해서 어떤 니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날씨가 어떤 니 How's the weather. 그 다음에 스프링의 뜻은 봄인데 in spring 하니까 나는 언제라는 말이 됐네요. 언제 봄에 그러니까 봄이 어떤지 묻는 거야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봄이 아니고 봄에라는 말로 언제로 무엇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거 붙여서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봄의 날씨가 어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일단 따뜻하니까 뭐라 그러고 It's warm 이라 그러고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warm의 뜻은 따뜻한. 그렇죠. 따뜻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떻다란 뜻의 무슨 시? 아다시 따뜻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일단 가을 날씨 어떤 일은 뭐라 그런다? How's the weather in fall? 서늘하니까 뭐라 그런다? It's cool. 그런데 여기에 왜 It's a cool 하면 왜 안 되지? 어는 무슨 뜻이야? 하나란 뜻이고 뒤에는 무슨 씨가 와야 돼? 이름 씨가 와야 되는데 쿨의 뜻은 이라는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우 단어 뿅. 자, 그래서 가을은 뭐고? Fall. Fall도 있고 또 얼음도 있는데 얼음은 어떻게 쓰면 되죠? 뭐야? A U O T 다음에 생각을 해. 예예예.
볼까? 아, 너 원서 볼래? U M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오 와우 짱. 자 선생님이 여기서 꼭 알려주고 싶은 거 AU가 무슨 소리 낸다? O가 되죠. Autumn입니까? Autumn이죠. Autumn. 그 다음에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가요? 어 U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뭐 U U 어 U는 뭐 U U 어 중에서 어 됐어요. 어 그럼 여과의 소리가 어 오터 M은 무 됐고 N은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다 합쳐서 autumn 됐습니까? autumn. 오케이. 자 나는 가을을 좋아해. 왜냐하면 나뭇잎 새끼 변하기 때문이지. 그렇죠요. because the 다음에 이거는 파라. 아니요, 볼 수 없어. 자, 너무 The leaves change color. 그렇습니까? 오케이. Becaus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지다. 가을. Fall. Fall. 이런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때는 그렇죠. 헤이, 나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단풍들을, 나뭇잎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아까 autumn 할 때 있던 AU가 여기도 있네요. 어, 어제 더 했던 거 해? 예. AU가 뭐 된다? Because. Beautiful leaves. 됐습니까? I like fall because I can see beautiful leaves. Leaves가 뭘 것 같아요? 나뭇잎들. 나뭇잎 하나는 leaf인데요. 됐습니까? 나뭇잎들 할 때 푸 소리 나는 것에다가 S 붙이려고 하면 푸스가 발음이 힘들어. 푸스가 발음이 힘들어서 부즈, 부즈 소리로. 아, 리프스가 편해? 네. 리프스가 편해? 너 계속 바람을 내뿜으려니까 힘든데? 그래서 푸하고도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푸하고 브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다만 푸는 목이 안 떨리고 브는 목이 떨릴 뿐이야. 그래서 브즈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은 winter 쓰는 법은 W-I-N-T-E-R. 그렇죠. winter 소리 나겠죠.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하다 월동하는 게 뭔데? 겨울을 잘 죽지 않고 버텨내는 걸 월동한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눈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I can make a snowman. 언제? In winter. In winter 하니까 또 언제가 됐죠? 겨울에. 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봄은 spring 쓰는 법은? S-P-R-I-N-G. 그렇죠. Spring 됐죠.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오케이. 그래서 나는 봄이 좋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I like spring because it's warm. 오케이. Because it's warm. 오케이. 계속해서 여름은? Summer 쓰는 법은? Yes, you. Yes, you. 그렇죠. Summer. Okay. 그래서 나는 봄, 여름이 좋습니다. 내가 수영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씨는 weather 쓰는 법은 W. W. 여덟이죠. T. T. E, E, A, A, 잠시만요. 예. A, T를 좀 지우고. E, T, T, H, 그렇죠. 틀릴 뻔했죠. EA가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낸다? EA요. EA는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 EA가 무슨 소리 낸 것 같아요, 여기서? 에 됐죠. W는 우.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왜 TH 나오면 뭐 한다?
그렇죠. 태어를 살짝 몰라했죠. Okay. Weather.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 is there something good?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ing, or foggy. Okay. 뭐 좋은 일이 있었나요? 네. Okay. Wow. Okay. 추운, 냉정한, 감기, cold 쓰는 법은? COLD. 무슨 시?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추운 무엇 감기. Cold. 네, 난 겨울 싫어. 왜냐하면 내가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야. I hate winter because I don't like cold weather. 오케이, 그다음에 시원한 cool.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어떤 시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오케이 오케이 나는 가을이 좋아 왜냐면 서늘하니까 I like fall because it's cold 계속해서 hot 오케이 그래서 사막은 매우 더울 수도 있어요 맞든 틀리든 그렇죠. Desert can be very hot. Hot. 오케이. 그 다음에 따뜻한. Hot. 더운 말고요. Warm 쓰는 방법. W-A-R-M. 오케이. 일단 그거부터. 오케이. 그들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Offered. To the homeless. 그렇지. They offered warm meals to the homeless. Warm. Okay. 그 다음에 잘 돼요. Good job. Okay.